우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쇠망치를 든 편의점 불청객입니다. 지난 16일 서울 중랑구의 한 편의점에서 생긴 일인데요. 모자를 쓴 한 남성이 들어오더니 입구에서 서성이며 문 앞을 막고 또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말리자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위협하는데요. 황당하게도 남성이 꺼낸 물건은 쇠망치였습니다. 죽여버리겠다며 협박까지 한 남성은 놀란 직원이 112에 신고를 하고 편의점 안쪽으로 몸을 피하자 곧장 달아났는데요.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근처 건물 옥상에 있던 남성을 1시간 정도 만에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검거 당시 수술에 취해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쇠망치를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했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만만한 게 편의점이냐, 열심히 일하는 알바생들에게 폐 좀 그만 끼쳐라. 취했으면 곱게 가서 잠이나 잘 것이지. 이제 편의점 입장 전 무기 소지 검사라도 해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